대한민국의 심장, 우수의 성지, 정치 1번지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우리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고 고장난 녹음기처럼 외쳐대면서 하는 짓은 정반대 일색입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창궐하고 있는 와중에 대한의사협회의 경고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입국을 무제한 허용해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한 감염자와 사망자가 매일 폭증하고 있으며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못 받는 이런 황당한 사태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중국 공산당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남쪽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만 빼고 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켜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 가능합니다. 보수 우파 애국 진영의 통합은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간곡한 호소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우리 자유공화당은 박 대통령님의 호소 이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부단히 보수 우파의 통합을 외치며 이를 위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공화당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박 대통령님의 호소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서 그나마 옳은 말을 하던 의원들을 공천에서 학살하고 사기 탄핵의 앞장선 자들, 내각제 추진 세력 중심으로 공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유공화당을 극우라고 매도하고 아예 통합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폭정에 분노하고 정권 교체를 희구하는 국민의 간절한 요망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습니다.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하게 통과시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총선 이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야합해서 내각제를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정당의 명칭에서도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포기하고 의석만을 누리는 야합 정당임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런 작태를 지켜보면서도 우리 자유공화당은 연대와 연합의 문을 열어놓고 인내하며 대화를 촉구해왔습니다. 자유공화당은 지난 3년간 눈보라와 비바람, 혹한과 혹설을 무릅쓰고 진실과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동안 가짜 우파, 사이비 보수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묻습니다. 누가 우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까? 누가 분열 세력입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진실을 지키려고 굳세게 싸운 유일한 정당, 유일한 보수 정당은 자유공화당입니다. 종로는 대한민국의 심장, 보수의 성지, 정치 1번지입니다. 3.1운동이 종로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종로에서 건국됐습니다.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는 동안 그 머리요 심장의 역할을 한 것도 종로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촛불 쿠데타를 일으켜 더럽혔지만 우파 애국 세력이 혈전을 치르면서 되찾은 보수의 성지가 바로 종로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한 정치 1번지가 종로입니다. 그 종로를 좌파 독재 정권의 부역한 자,
또는 사이비 위장 보수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종로는 그 전통과 위상에 걸맞게 정통 보수 우파 애국 세력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합니다. 저 한민호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능력과 소신 그리고 비전을 겸비한 충신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서자 듣도 보도 못한 소주성이라는 망국적인 경제정책, 원자력 발전 폐기, 반일 선동과 한미일 동맹 파기를 추진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적인 정책입니다. 문체부 공무원인 제 소관의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열심히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 1일 결국 파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00만 공무원 중에 제가 유일하게 문재인의 폭정과 무능을 비판하다가 파면당한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려다 파면당한 제가 끝까지 나라를 지키려고 국회의원에 출마합니다. 저는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지키는 데 필요한 재반 정책을 진작 마련해 놓았습니다. 나라가 살아야 종로가 삽니다. 중과 부적의 싸움이다. 무모한 싸움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2척의 남은 배로 300척이 넘는 왜군을 물리치신 이순신 장군님의 용기와 지혜로 그리고 사직생 생직사의 각오로 오는 4월 15일 총선에 임할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국민총리로서 오늘날 국정 파탄에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를 달라고 나선 웰빙 좌파, 사기 탄핵, 불법 탄핵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떠밀려서 출마한 사이비 보수, 종로가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종로는 인물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난세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소신과 비전을 갖춘 인물을 종로가 배출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